안녕하세요.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꼭꼭 좀 눌러주시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 안 누르신 분들 꼭꼭 좀 눌러주시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맛깔나게 아꾸미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맛깔나게 말 그대로 조금 찰싹찰싹 달라붙게 아주 그냥 맛깔나게 그 앞꾸미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앞꾸미뭄이라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멜로디에 있는 이제 음에 앞에 자그마한 음들 붙어 있는 것들을 앞꾸미뭄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꾸미뭄이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어떤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앞꾸미뭄은 이러한 것을 앞꾸미뭄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시라는 앞에 라샵이라는 앞꾸미뭄을 넣어서 이렇게 앞꾸미뭄 연주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앞꾸미뭄이라고 하는 기교인데요. 이것이 어떠한 비율이 일단 돼야 되냐면 3대 7 정도, 2.5 대 7.5 정도의 비율이어야 되는데 2.5에서 3 정도의 비율이 앞꾸미뭄이어야 하고 뒤에 실음은 7.5배에서 한 8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앞꾸미뭄이라는 그 맛을 할 때 앞꾸미뭄에다가 텅깅을 해주시고 뒤에 실음에다가는 텅깅을 해주지 않아야 하는데 두 개 다 꾸미뭄, 다 그 앞꾸미뭄과 실음에 다 텅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앞꾸미뭄 앞에 항상 텅깅을 해주시고 뒤에 음은 텅깅을 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요. 하고 라샵에 투 하고 C 그냥 떼주시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투투투투 X 이것은 앞꾸미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이 앞에 꾸미뭄을 텅깅을 강하게 쳐줘서 이런 식으로 연주해 주시는 것이 앞꾸미뭄인데요. 요것을 조금 더 연주곡에서 맛깔나게 내가 조금 더 그 앞꾸미뭄이라는 것이 티나게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그 텅깅이 조금 더 강하고 짧아야 되고 정확하게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대부분 뭐 앞꾸미뭄 하시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면 그냥 음만 누르시는 거예요. 텅깅하지 않고 그냥 후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 텅깅을 너무 짧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 앞꾸미뭄이 정확하게 들려줘야 되고 그 앞꾸미뭄에 텅깅을 정확하게만 해주면 맛깔나는 앞꾸미뭄이 될 수 있습니다. 투 투 하고 그 텅깅에 그 혀를 강하게 탕 탕 쳐주시면 조금 더 앞꾸미뭄에 맛깔나는 그 맛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쵸? 훨씬 더 땀 빠람 그냥 텅깅을 부드럽게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은 되게 부드러워지고 되게 조금 맛깔나게 느낌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꾸미뭄 하실 때 조금 더 내가 그러한 맛을 내고 싶다면 앞꾸미뭄에 텅깅을 조금 더 강하게 해주시고 조금 더 짧게 해주시는데 정확하게 그 음을 정확하게 들리는 범위 내에서 음을 들려주시고 치고 가주셔야 된다는 거. 이것을 기억하셔가지고 연주곡에 내가 조금 더 앞꾸미뭄에서 맛을 더 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하셔서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가지고 곡에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도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
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